화면으로 보시죠. 연애의 목적이 아, 강혜정. 이 선생님, 우리 이러지 말아요, 정말. 천생한테 편안하게 대해주니까 우습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대지 마. 오로라 공주의 엄정화.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숨쉴 때마다 그 이름을 기억했어야지.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 안녕히 가세요. 청년의 장신영. 여자라 이거지. 너는 내 운명의 전도연. 지나간 세월 모두 네, 이상 다섯 명의 후보를 만나보셨고요. 발표하겠습니다. 제42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축하드립니다.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씨 축하드립니다. 이영애씨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통해 그동안의 이미지에서 180도로 바뀐 핏빛 복수의 화신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라는 2005년 최고의 명대사를 탄생시키며 천사와 악마를 오가는 야누스적인 캐릭터 금자씨를 완벽하게 소화를 해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하신 신상욱 감독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분처럼 평생을 바쳐서 영화를 사랑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도 있었고 이것은 빈말이 아니고 제가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영화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피부로 아주 깊숙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볼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한 평생을 바쳐서 일하시는 그 영화인들께 이 영광을 돌리겠고요. 정말 좋은 작품, 좋은 배우분들이 많아서 후보에 든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심사위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같이 후보에 오른 좋은 배우분들께도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같이 저와 함께했던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